네, 가지치기하고 20일 지났어요.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지치기 한 부분이에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여기, 여기, 셋, 그리고 저기 뒤에 보이세요? 여기, 넷. 네 부분 가지치기 했고요. 지금 가지치기 한 부분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새순 보이세요? 이렇게 새순이 두개 혹은 세 개씩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얘도 저기도 보이시죠? 삐죽 튀어나온 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지금 얘 보이세요? 얘? 얘랑 그리고 얘. 여기 보면 끄트머리에 빨갛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요 끝에까지 붙어 있던 건데 지금 밑에 애들이 자라면서 막 위로 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 여기에 있는 가지치고 나서 새로 나온 순인데 그동안 못 자랐어요. 맨 위에 있는 이파리 자란다고. 근데 여기를 잘라주고 나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도 막 영양분을 받아서 자라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얘도요. 얘도. 얘랑 얘는 이 가지에서 원래 나오는 애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낸 애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렇게 와글와글 자라고 있어요. 얘네는 보면 제가 이거 물꽂이 그냥 잘라서 물에 꽂아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거 보이세요? 이게 뿌리예요. 이렇게 뿌리가 자라요. 얘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좀더 크다, 그죠? 이렇게 뿌리가 자라요. 얘도. 뿌리가 좀더 자라면 이렇게 옮겨 심으시면 돼요. 지금 얘는 제일 최근에 옮겨 심은 거고요. 네, 쟤네는 너무 조그만해서 제가 두 개를 같이 심었어요. 아마 지금 안에서 막 뿌리가 엉키고 있을 거예요. 계속 저렇게 둘은 같이 심어주고 분갈이도 같이 세트로 해줄 거예요. 얘도 보면 처음에 심었을 때는 되게 안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흙 안에서 뿌리가 되게 많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막 갑자기 막 이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얘예요. 쟤는 이렇게 물꽂이 한 애를 이렇게 옮겨 심어서 길게 자라게 한 다음에 여기 끄트머리에 보시면 있나? 네. 여기 다시 한번 가지치기를 했어요.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 순이 나오거든요. 그 순을 저렇게 크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 이파리 한장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그루 이마트에서 파는 9,900원짜리 한 그루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와글와글한 구문나무 가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죽고 나도 쟤네는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아요.